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영향을 줄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발 경제 타격이 지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130불까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에 공포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처럼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최후의 제재로 꼽히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지난 월요일 급락하며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다시 미 중간에 신경전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양상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자 최근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이틀 해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회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난 24일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2600선까지 빠지며 최근 좋지 못한 투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요인의 긍정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진 증시에 허니문 랠리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시를 짓누르고 불확실성에 갇혀있던 그 증시가 새 정부가 쏟아내는 경기 부양책에 증시 상승세의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에서 러시아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며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앞으로 유입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최대 4조 원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 9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불안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외인들의 흐름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려고 계획했던 연준이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로 0.25% 정도로 상승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일 미 증시도 크게 급반등하였기 때문에 오늘장 상승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뭐 상품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변동성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역사적 철전을 벌였던 이번 대선이 그 어떤 선거보다 2030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많이 쏟아나온 선거였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성향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주가 등락률에 반영돼 있을 뿐 권력을 잡은 정치 집단의 성향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규제 완화, 세대 개편을 포함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 시장 선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금융망 분리 완화 등의 형태로 고객 비대면 업무 확산을 통해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중 은행들도 지난해부터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를 풀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행 역시 대출 총량 규제를 해소해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발전이 계속돼 나갈 블록체인과 금융 결합하는 신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고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재산 형성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기업 역시도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최근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배당 성향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지만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달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1분기 분기 배당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당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오늘장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